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요즘 아이들과 함께 윷놀이, 공기놀이, 또 흙뺏기 같은 전통놀이를 즐기는 부모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전통놀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이 높여지고 또 무엇보다 수학적 사고력도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놀이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수학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10번을 말을 해야 한 번은 할까 말까예요. 알겠어요. 맨날 말하지 말고. 뭐 나가 나가기는 은대 집인데. 네, 사실 수다 가족 중에서 가장 창의력이 높은 사람 하면 아마 이리 씨가 아닐까 싶어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늘 우리에게 웃음을 주니까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참 많은데 어렸을 적에 어떤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창의력을 키웠나요? 일단은 뭐 우리 개그맨 친구들이 네. 일단은 집이 어렵다 보니까 뭐 갖고 놀 게 없어요. 항상 그래서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머리를 많이 쓰는 것 같고 슬퍼지나요? 일생이 너무 안쓰러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민성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적에 어떤 놀이를 통해서 좀 창의력을 키우신 것 같으세요? 많이 갖고 놀았던 게 이만한 종이에 뱀 주사위 놀이라고 있었어요. 기억납니다. 네. 주사위 던져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공산당 만나면 잡혀가기도 하고 뱀 따라서 두루룩 내려올 때도 있고요. 추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 뱀 주사위 놀이 비슷하게 도화지에다가 비슷한 거를 또 자꾸 만들어 보는 거죠. 거기서 이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가지고 소풍 갔다가 뭐 그 혼나는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동물원 갔다 사자한테 잡혀먹는 얘기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뱀 주사위 놀이를 바꾼 놀이들을 만들어가지고 친구들끼리 갖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 역시 그것도 선생님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서 네, 친구들과 제가 이렇게 만든 거죠. 이게. 그래서 근데 돈 받고 파시지 그러셨어요, 선생님? 그거 안 사더라고요. 네. 요즘 학교 보면 실과 수업에 십자수나 실뜨기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우리 어릴 때 많이 했던 놀인데 다시 교육과정에 적용해서 수업 시간에 하는 이유가 정말 이렇게 조작 활동을 하고 자기가 모양을 만드는 거잖아요.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데 최고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요. 실뜨기와 십자수 외에도 이 창의력을 높여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매듭 만들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인드메스에서 매듭 전문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통 매듭은 뭐 사람들 손끝에서 손끝으로 전해 내려오는 어떤 민속 공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안에 수학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패턴이라든지 어떤 일정 규칙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만들다 보면 어떤 창의력이라든지 어떤 문제의 해결력까지 기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 네. 우리가 흔히 봤던 뭐 놀이기에서 봤던 그런 매듭들 사이에 과연 정말 어떠한 수학의 원리와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매듭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긴 나무 줄기가 스스로 매듭을 지어 얽혀 있는 모습 혹시 본 적 있나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쉽게 매듭을 발견합니다. 넥타이를 매고 운동화 끈을 묶고 리본 모양으로 매듭을 지어 모양을 내기도 하니까요. 과거 우리나라는 매듭의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한 종류의 매듭을 사용해 왔습니다. 집신이나 놀이개 등으로 말이죠. 일정한 무늬를 가진 장신구도 매듭으로 만들어졌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매듭은 수학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파인드메스에서는 실줄로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내는 황순자 매듭 전문가를 통해 수학과 매듭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매듭 갤러리. 색도 무늬도 화려한 매듭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놀이기부터 목걸이까지 다양한 종류의 매듭이 가득한데요. 이 모든 작품을 한 사람이 만들었다는 사실. 작품의 주인은 바로 43년 동안 전통 매듭을 고수해온 황순자 명인입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매듭 명인이라는데요. 전통 매듭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빠져들 수 있었던 걸까요? 전통 매듭이란 옛날에 궁중에서 궁중이나 치체 높은 양반님들이 많이 쓰던 복식, 그다음에 궁중악기, 그리고 심지어 가마, 연 이런 데도 들어있는 게 다 전통 매듭입니다. 그거 제가 지금 현재는 그 전통 매듭을 밑바탕으로 하여 한국 전통 매듭을 알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듭은 그 종류도 다양하지만 쓰임새도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전통 매듭의 형식을 그대로 이어오면서도 현대의 미적 감각까지 겸비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매듭 작품의 특징은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을 가진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아는 매듭은 여러 줄을 엮어 작품을 만들지만 명인의 매듭은 조금 다릅니다. 단 한 줄을 사용해 매듭을 만들고 작품에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전통 매듭은 서양 매듭하고 달리 한 줄로서 모든 것을 다 끝내면서 마무리 작업이 굉장히 이쁘게 됩니다. 서양의 매듭은 여러 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동양의 매듭은 한 줄로 만드는 것이 특징. 거기다 완성된 매듭의 앞면과 뒷면이 같은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전통 매듭은 얽고 죄는 순서가 질서정연해 조금만 틀려도 매듭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매듭을 몇 번 엮을 것이냐에 따라 패턴도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만들어진 전통 매듭은 연봉 매듭, 도래 매듭, 잠자리 매듭 등으로 구분하여 부르는데요. 여기에 엄청난 수학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수학자 라이데 마이스터는 매듭을 연구해서 겹치는 횟수가 16번 이하인 170만 1936개의 매듭을 구분해내고 교차점이 3개부터 8개까지인 매듭의 종류를 발견했는데요. 이것을 매듭이론이라고 합니다. 매듭이론은 물리학의 양자이론과 깊은 관련이 있고 DNA 구조를 파악해 암호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듭의 특성을 바탕으로 연구된 것들입니다. 물론 매듭 명인이 이런 부분까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여러 종류의 매듭을 이용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죠. 종류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종 매듭이 도래 매듭, 생쪽 매듭, 기다린 잠자리 매듭, 그 다음에 이걸 석시 매듭이라 그래요. 석시 매듭, 그걸 쭉 내려와서 다시 기다린 가지방석 매듭, 그 다음에 저기는 작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적 사고력입니다. 매듭 여러 개가 사용되기 때문에 매듭의 모양, 크기, 길이 등을 생각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모양의 매듭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완성도라는 게 봤을 때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하지 않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양쪽에 두 개가 똑같이가 나오지를 않아요. 매듭을 만드는 방법들은 보편화되어 있지만 전통 매듭, 특히 큰 작품을 만들 때 정확하게 치수가 기재된 도안은 아직 드문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황순자 명인은 전통 매듭을 접하는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매듭의 기준이 되는 도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품마다 사용되는 실의 길이와 두께, 색상, 그리고 매듭의 방법과 그 종류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명인의 노력이 빛을 볼 날이 있겠죠? 전통 매듭의 전수를 위해 노력하는 황순자 명인. 평소 전통 매듭을 배우는 제자들에게 수학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는데요. 요 계산적으로 이게 지금 270점째 제가 재단했거든요. 재단해서 이거는 이제 안배를 잘해서 나누기를 잘한 거지 결국 잘해서 그래야만이 나중에 이 실이 또 중간에 짧아서 이으려면 얼마나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풀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방지하는 겁니다. 계산 잘하셔야 됩니다. 계산, 네, 계산 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매듭 명인은
과연 수학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동안에 제가 전통 매듭을 하면서 항상 이게 수학을 잘해야 매듭도 잘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 매듭은 굵기, 길이에 비례해서 그 매듭이 몇 개가 들어가는 게 계산이 잘 돼야 되거든요. 한 줄로 시작해 여러 종류의 매듭을 만들고 매듭들이 모여 하나의 무늬를 이루어 결국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하는 전통 매듭의 미학.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전통 매듭 속에는 옛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매듭의 원리 하나하나를 수학으로 설명하긴 힘들지만 오랜 세월 매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군 그 길은 명인으로 인정받기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늘 파인드매스에서는 매듭 전문가를 만나보았습니다. 와, 저는 무엇보다도요, 그 작업식에 걸려 있었던 여러 가지 종류의 매듭들을 보니까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갖고 싶다. 훔쳤다. 아니, 훔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잠자리 매듭 같은 거 보니까 정말 이름에 걸맞게 너무 그렇게 잘 만들어진 거, 이런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승현 아나운서가 정말 네. 최고의 MC인 게 왜요? 또 이 파인드매스 매듭이잖아요. 의상도 약간 매듭을 오늘 네네 맞습니다. 네네 제가 어떻게든 또 새로운 매듭을 또 해보려고 저는 요 옥매듭밖에 못하지만 네 요거를 또 하고 왔습니다. 역시 좀 사람 볼 줄 아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영상에서 봤을 때는요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의 매듭뿐만 아니라 수학에서 나오는 매듭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예. 뭐 개수만 해도 아까 몇 개요? 170만 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전통 매듭하고도 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수학에서 말하는 매듭과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매듭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수학에서의 매듭은 사실은 그 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꼬임의 개수나 이런 걸로 좀 구분을 해서 그렇게 개수가 나온 거고요. 그렇게 수학적으로 화면을 우리가 좀 복잡한 모양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게 위상수학의 한 분야예요. 그 매듭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아주 쉬운 것이 이런 동그란 어떤 실이 있다 혹은 줄이 있다면 그 우리 손뜨기 같은 걸 해서 아무리 네. 좀 복잡한 모양을 만든다 해도 풀면 다시 그 모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 뭐 더 쉽게 우리가 위상수학을 얘기할 때 끈이론은 아니지만 매듭이론은 아니지만 뭐 타이어 같은 그런 구멍이 하나 있는 거하고 이런 컵 모양은 사실 위상동형이라는 말을 써서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저기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에게 이런 걸 설명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그 전통 매듭의 끈의 마지막 부분에 엮는다면 그것도 이제 수학에서의 매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걸 같은 분야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있는 부분하고 여기에는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분명히 모양이나 그런 것들이 똑같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사실 이 매듭 이론의 처음 시작은 이런 겁니다. 분자의 그 화학적 성질이 원자들이 어떻게 꼬여서 매듭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들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연구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그 화면에서 본 바와 같이 이렇게 뭐 물리학 양자장 이론이라든지 뭐 암호 시스템 기술이라든지 DNA 복제 과정을 밝히는 데도 사용된다는 걸 보면 수학이 어떻게 이렇게 연구를 해놓으면 이렇게 쓰임새가 또 생기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그 연구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어떤 지적인 문화유산들이 과학적인 내용들과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매듭의 가장 최초의 매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하려고 만들었던 올가미.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때부터 매듭 한 거잖아요. 네. 먹고 살기 위해서 개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수학을 하면서 정말로 지적 능력이 높아진 것 같아요. 있죠? 네.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 중에 실뜨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리 씨도 어렸을 때 실뜨기 많이 해봤어요? 짝꿍하고 엄청나게 했죠. 그러니까 요거. 실뜨기 하면서 이렇게 살짝 스킨십이 일어나거든요. 초등학교 때 얼마나 설레는데 이게 탁 실뜨기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죠? 집에서 일부러 그냥 막 이렇게 좁은 실, 짧은 실로 일부러 가져가요. 그렇죠. 손 다르라고.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서로. 아유. 다정하게 짝꿍하고 기억나죠. 안타깝네요. 선생님 요즘도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수학 시간에 비와 비율이나 뭐 도형의 균형 또는 도형의 합동 그리고 메비우스티 같은 거 할 때 동기유발 자료로 실뜨기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만드는 과정을 출력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해보는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만드니까 신기하기도 하지만 가진 조건들을 제시했는데 딱 풀었을 때 원위치로 돌아오는 네. 모습을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가 우와 하는 소리거든요. 애들이 진짜 우와 하면서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흥미도도 높이지만 이제 집중도도 높여서 이해력도 굉장히 높이는 활동이라 이게 모양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꼬여서 이게 원위치로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굉장히 탐구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 가정에서도 이렇게 매듭을 만들거나 실뜨기 활동을 적극 권합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이 매듭을 하는 게 지능 발달에 굉장히 도움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지각 협응이라고 하는데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작업들이 뇌를 자극해서 인지 능력을 굉장히 높여줘요. 네. 근데 그게 매우 정밀하고 작을수록 그 효과는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색종이 적기 같은 것도 그렇죠. 도움이 되는데 매듭은 그보다 훨씬 더 정밀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어서 언어성이 높은 아이들이 이런 동작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매듭 작업을 하게 되면 동작성까지 좋아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제 집착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능 중에 하나고 창의력 중에 하나인데요. 네. 매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금방금방 완성이 되지 않고요. 중간에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했을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매듭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다 풀어서 다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다 풀어서 다시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그 회복 탄력성. 내가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완성했을 때 만족감이 아이들의 그 창의력이나 아니면 자존감 내지는 지능까지 개발시켜줄 수 있는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와 이렇게 보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또 숨어 있을 네, 수 저는 있네요. 저는 실제로 아이들한테 이런 작업을 책 읽는 것만큼 중요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저 화면 보면서 정말로 신기했던 거는요. 이게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지 기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작품을 만드셨는데 어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딱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수학적 계산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매듭을 몇 번 묶느냐, 어떤 모양을 하느냐, 실의 네. 굵기는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떤 모양이 나오는 것이 이미 다 계산을 하신 거고 한 줄 만드는 게 사실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 이렇게 여러 줄 엮어서 만드는 것보다. 그런데 이런 고집이나 어떤 지조 이런 것들을 지켜온 걸 보면 네. 참 대단하다. 그리고 그 이런 만드는 자체에서 어떤 수학적인 그런 측면도 느껴져서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제가 또 이 낚시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네. 낚시를 몇 번 갔는데 바다 낚시거든요. 가면 이제 딱 이 갈치가 올라올 때 정말 이뻐요. 네. 반짝반짝 보석 올라오는 것 같고 또 이만한 멸치도 잡은 적도 있고 낚시꾼 얘기들이 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만한 멸치가 어디서 세상에 한번 먹어봤으면 있어요. 좋겠네. 안 가봤잖아요. 갔는데 네. 낚싯줄도 보면은 매듭이 쓰인 것 같거든요. 아까 매듭의 종류가 많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낚시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또 다양하게 이런 다양한 매듭들을 좀 만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매듭의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 안에 뭐 대칭이라든지 비례라든지 어떤 균형 이런 감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아름다운 작품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런 그 매듭을 만드는 과정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절, 결합, 결착, 결축, 결문, 결속.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숫자가 다 다르죠. 예, 결절, 결합, 결착, 결축, 결문, 결속. 네. 하나하나 조금 의미를 좀 짚어보면요. 결절은 끈의 한 끝에 혹을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묶어서 혹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결합은 끈과 끈을 이어 맞추는 것으로 묶는, 매듭 묶는 그런 가장 네. 흔한 방법이고요. 결착은 물건을 매달 때 쓰는 거고 결축은 끈의 중간 부분을 축소시킬 때 사용하고 이제 결문은 모양을 만드는 매듭이요. 아까 잠자리 매듭 같은 네. 거가 그렇겠죠. 그리고 결속은 물체를 묶을 때 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수학적인 것도 안에 있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이는 것도 있어서 일상생활에 정말 매듭은 다양하게 쓰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매듭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생명과 직결이 되기도 하거든요.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매듭이 중요합니다. 운동화끈을 매서 풀어지면 그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도 있지만 헬멧을 쓴다거나 안전활동을 할 때 그 끈이 풀어진다거나 하면 아이들은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매듭은 정말 아이들의 생존과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과 과정에도 편성이 되려고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많이 중시하고 있죠. 네. 사실 저는 이제 매듭이라고 해봤자 뭐 운동화끈 묶는 거 어렸을 때 그 운동화끈 못 묶는다고 많이 혼났거든요. 그렇죠. 리본 묶는 거
이렇게 단순한 거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신기했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좀 최근에 옷 같은 거 봐도 오리엔탈리즘, 동양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매듭인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의 이런 매듭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장신구나 아니면 복장 이런 쪽으로 매듭이 앞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매듭 만들기 그렇잖아도 뭐 많은 관심들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아이들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도 많이 적극 권장해 보시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수학적 사고력도 키울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파인드매스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직업 이야기 가지고 찾아올게요.